문화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홍익정신을 대한민국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니 제 가슴이 뜁니다. 저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홍익인간이 한국의 건국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이라는 위대한 정신으로 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먼저 홍익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이 시대에 실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 상황을 4대국 안보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세계 강국들의 패권 전쟁의 중심에 있으며 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적인 갈등, 세대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열과 대립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홍익을 빼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구구 열사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이 사건이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정신을 애매모호하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가 우리의 발전과 전 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만들지 못하였고 시대 상황과 외세의 영향으로 남북 분단을 6.25의 전쟁으로 아직까지 휴전 상태 속에서 끝없는 대립과 갈등, 전쟁 위험 속에 있습니다. 국민은 화합과 공생, 미래 창조를 위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북 대립과 남남 갈등이 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시대적인 책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15 해방 이후 민족 분단 6.25 전쟁으로 물질적 정치적인 대공황의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힘을 합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승리이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 다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많은 분들 감사함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K-스피릿, 홍익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힘을 만듭시다. 지도자와 국민이 단합하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우리 홍익정신이 세계 지구 시민정신으로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홍익의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한 갈등과 대립의 불을 꺼줄 큰 소화기가 될 것입니다. 홍익 소화기입니다. 이것이 17년 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학원을 세운 이유이며 국학원의 설립 이념이 홍익인간 이와 세계이고 비전이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공멸의 위험에서 공생의 희망으로 안내하는 지구촌 평화의 중심, 정신문명 시대, 홍인간 이화세계 시대로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합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BTS의 놀라운 세계적인 활동이 있고 경제계의 우수한 지도자들, 전문 과학자들의 활동, 또 우수한 정치 지도자들, 청년 정치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지구시민이 되어 지구 경영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저는 홍익이 상식이 되는 세상, 서로에게 이름을 주며 함께 공상하는 세상을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큰 희망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 지구 시민들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